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객님 매직 히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펌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 진단이에요.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샴푸를 하고 나오세요. 나오신 상태에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모발 진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고객님 모발은 굵어요. 예, 그냥 보통 우리 모발 있죠? 붉은 모발이지만 계속해서 세시카바를 해온 모발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방콕수를 가지고 있고 끝에는 손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골든 포인트 있는 이 머리는 더 손상이 더 많아요. 이 속에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피카에서는 전처리 없이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연화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 보시면 복구 개념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발이 어때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 끝에는 지금 저희 피카의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에다가 다시 한번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자, 지금부터 도포할게요. 그래서 자, 모발 끝부분은 C3를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넉넉하게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리가 없어요. 피카는. 자, 이렇게 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가장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연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연화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열펌 강사로서 뭐 경력이 있어야 된다, 오랫동안 해봐야 된다 하지만 요즘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런 모발들의 조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거를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 피카에 이 아쿠아 프로틴 A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큐티클층도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과연화되는 것도 방지해줘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그냥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손상모구나 곱슬머리구나 여기에 우리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만 넣으면 골치 아픈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했고요. 2차는 제가 저희 피카에 있는 강꼽수 펌제예요. C1에다가 여기 보시면 파워 있죠? 파워 한 펌프하고 여기 보시면 또 오일 있어요. 오일 한 펌프를 해서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자, 너무 놀랍지 않나요? 분명히 제가 손상모라 그랬는데 지금 강꼽슬 펌제를 쓰신다니요 하고 놀라실 건데 저희 피카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강꼽슬 펌제를 제가 도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무너져야 되는데 어때요? 윤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놀라지 않나요? 연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쉽고 골치 아프지 않고 또 고객님도 지루하지 않고 저희도 확실한 연화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담수 연화를 하고 나서 수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세팅을 해서 열처리까지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저는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파마종이 3장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피카의 덮개 아이롱 있죠. 연예인 펌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디지털 세팅에 있어서 탄력 있는 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나서
덮개 아이롱 이 친구로 해서 지금 열은 제가 보면 160도, 170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컬을 조금 더 강한 컬을 내기 위해서 탄력 있는 컬을 위해서 예, 파마종이 세장을 하시고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앞전에 여기 했던 이 부분을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탄력 있는 탄력이 있는지 볼게요. 어때요? 네, 탄력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세팅, 디지털 세팅을 하고 매직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지금 피카에 있는 올렌시아 염색약을 가지고 제가 뿌리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올렌시아 염색약 있죠? 올렌시아 염색약에서 9.0을 40g에다가 여기 보시면 3.0 있죠? 예, 3.0을 20%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48g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볼륨은 20볼륨, 산화제 6%를 1:1로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흰머리가 한 40%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밝게 이렇게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 우리가 펌을 하고 나시면 두피에 민감하셔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시간을 내서 오셨었는데 이번에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 염색약을 가지고 예, 두피에 자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오일이 7가지가 들어있고 향도 꽃향이 나고 암모니아 풀이에요. 그래서 두피에 그렇게 자극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고객님들한테는 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올렌시아 염색약을 가지고 한번 또 도전해 보세요 하시고, 저는 총타임은 제가 35분 둘 거예요. 3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또 마무리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물로 깨끗이 헹궜어요. 깨끗이 헹군 다음에 저는 여기 보시면 예,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라고 있죠? 예, 이 친구로 해서 제가 마무리 샴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전용 샴푸예요. 전용 샴푸고 또 이렇게 곱슬머리도 곱슬거림도 예방해 주시고요. 또 엉킴도 그렇고 또 부드러움이나 윤기 같은 거를 많이 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급 손님 있죠. 이렇게 파마하고 또 복급, 지금 복급 펌 하셨거든요. 하시고 염색까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컨셉에 있는 우리 샴푸를 이렇게 쭉 보시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문가라면 네, 우리가 프로의 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처럼 열심히 또 거기에 맞는 제품을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요. 또 다음에 또 트리트먼트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물로 깨끗이 헹궜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할 때 물기를 좀 어느 정도 제거해낸 상태에서 제가 트리트먼트를 쓰거든요. 네,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조금 더 극대화됩니다. 자, 이렇게 수건 까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가 있어요.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는 건조하고 또 손상된 모발, 또 모발의 엉킴 이런 것도 풀어주고요. 영양 공급을 줘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큐티클층을 보호해주거든요. 그 상태에서 부드럽고 윤기를 많이 내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는 이런 트리트먼트도 하나씩 샵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또 고객님들한테도 또 적극적으로 추천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1000ml 굉장히 많이 들었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많이 듬뿍듬뿍 도포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할 거예요. 물론 뭐 그냥 바로 나오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그냥 가볍게 예,
5분 정도 그냥 방치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또 원장님들도 한번 적극 추천해 보시고요. 또 느껴보시고요. 또 원장님 또 이렇게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 나서요.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마무리했어요. 어때요? 잘 나왔죠? 또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서 실외에서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어때요? 결과치가 굉장히 예쁘죠? 예,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원장님들 또 참고하시라 이렇게 했어요. 예, 한번 또 보시고 또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잖아요. 우리 또 우리 고객님한테 그 올렌시아 염색약의 느낌을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지금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냥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떠셨던 느낌이 향은 어떠셨어요? 향은 은은하고요. 네. 제가 두피가 되게 간지러운데 평소에는 네. 펌하면서 샴푸를 했고 두피 보호제를 바르지 않았는데도 따끔거린 거나 간지러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또 많이 요번에 한번 해보신 결과가 좋으면 네. 다음에도 또 애용하실 거지요? 당연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원장님들도 많이 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